하루 오늘 하루 몇 분 한다고 이 전치사를 다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광범위한 범위라서 기본적인만 보면 일단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어, 주어 동사 나와야 되지. 근데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앞 명사 앞에 위치한다고 해서 전치사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명사는 물론 동사면 뭘 바뀌는 거야? 네, 동명사가 나오기도 하죠. 그지? 그래서 전치사 종류 일반적으로 보면요. suffer from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음모로부터 고통받다지 그 뭐 때문에라는 표현이 있다. 그지? 몸모로 죽다. 그지? 암으로 죽다. 할 때 오브 질병을 할 때 몸으로 인해라는 표현도 있고 바이는 제일 많이 뜻이 뭐죠? 몸모의 함으로써 몸에 의하여 라는 뜻이 많지. 그리고 여행하는데 기차를 그차에 의해서 여행한다는 말은 기차를 타고 여행한다는 얘기죠. 이 언어 앞에는 보통 인으로 쓰고요. 하얀색 안에 있는 남자란 말은 뭐야? 나 같은 경우 파란색 안에 있는 남자잖아. 그 뭐 이분 이런 뜻이 나오기도 하죠. 올해 about의 뜻이 있거든요. 온모에 대하여. 이것도 중요한데 vote for 하면 찬성 투표하는 거 얘기하는 거지. against는 뭐 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죠. against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런 유명한데 전치사 s 쓰면 뭐야? 뭐 로서죠. 네, 가수로서 유명한 거죠. 그다음 against 이게 전치사가 얼마나 까다로우냐 하면 좀 몸에 익숙해야 되는 게 한 번에 안 되는 게 against가 대표적인데 against는 뭔가 이 대항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against the wall은 뭐지? 벽에 기대어야. against the plan 하면 그 계획에 반대어야. against the wind 하면 바람의 반대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against the law 하면 이거 법에 반하는 거죠. 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다. 빼자 이거. 딴 걸 들어놓자. against the sky를 들어놓자. against the sky 하면 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뜻이야. 다시 against the wall이 뭐라고요? 벽에 기대. against the plan 계획에 반대야. against the wind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against the sky 하늘을 배경으로. 근데 이 against를 막 한글로 바뀌어가지고 또 몸모에 기대어, 몸모에 반대하여, 몸모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몸모에 배경으로 이렇게 외우면 되게 재미없어요 영어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영어를 그냥 같이 이렇게 익히는 게 훨씬 더 좋아. 문제 알겠죠? 그렇죠? 네, 여기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 1번 들어가면요. 그들 아퍼 때 헝거는 헝그리 명사역이죠. 배고픔으로 배고플 때 아퍼 때 뭐라고 하니? From이죠. 그 아버지 돌아가셨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뭐죠? 오브. 그죠? 어제 중국 배우가 누구지? 김씨예요. 되게 쇼킹하지 않니?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에 바꿔야 하는 거죠. 내가 봤던 유튜브의 그 동영상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고프로 그러니까 블랙박스야. 택시기사 승객이 타. 그 다음에 택시기사가 막 얘기를 날씨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막 웃고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탁 끊겨. 근데 자막이 깔리는데 교통사고 둘러 죽은 거야. 네? 교통사고 죽은 거야. 자, 대화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그 다음에 뭐 라이프 이즈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나더라고. 자,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제대로 살다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단 하나를 노력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말도 안 되지. 그녀는 노트를 들고 있을 때 쓰여진 네, 펜으로 쓰여지냐 뭐죠? 인 도구를 나타내죠. 마크는 소년인데 빨간 재킷을 입은 소년이지. 아까 얘기했지? 뭐죠? 인이죠. 왜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갈 줄 알아야 돼. 그렇죠? 나는 소년을 책을 찾고 있대. 미술 역사에 대한 온. 아, 그녀는 나의 의견에 이거하죠. 찬성하나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결코 내 말 듣지 않죠. 어게인스 반대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번 그들은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다. They have been suffering. 네, 현재 완료죠. 과거 뜻이니까 고통받고 있죠. 그 다음에 suffer는 아까 뭐랑 친하다고 했니? from이랑 하겠죠. suffer from stress. 그래서 그러니까 서퍼 나오면 왠지 괜히 프롬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들은 여행했대, 뉴욕으로 여행했대. 근데 모르겠어. 에어가 있대, 공기가 아니라 뭐니? 비행 항공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뭐로? By air. 교통선 앞에 by 붙는다고 했죠? 그죠? 검은 옷을 입은 이니까 뭐라 해야 돼? In black. 그렇죠? 오늘 이후로 그러니까 in이라는 전시단은 확실하게 되겠지? 네.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녀가 암으로 죽었다. 왜 죽은 얘기가 많이 나오죠? She died of cancer. 나의 아버지는 주로 일터에 가시죠. 버스로. By. 교통선 앞에 by. 우리는 토론을 가졌죠. 현재 사건에 대한 토론을 가졌죠. On. About의 뜻이고요. 너 나에게 against 하니
또는 for 찬성하니,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런 얘기고요. 부모로서는 걱정되죠. 학교의 그 왕따 괴롭힘에 대해 걱정되죠. as 시험에 있고 이렇게 하는 애도,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야 돼요. 맞죠? 제일 끔찍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점수 안 줘요. 그치? 네. 네, 두 번째. 나는 밤에 잠을 못 자 지쳐 있었다. 네. 아, 네, 해볼까요? I was exhausted. 나 탈진했죠? 네. From 뭐로부터, 뭐 때문에? The sleepless night. Sleepless 하면 잠이 없는 밤이겠죠? 잠 못 든 밤이겠죠? 제목은 대문자로 쓰여 있었다. 네. The title, 제목은. 네, 쓰여 있었다니까 성격이죠? Was written. 쓰여 있었죠. 뭐로 쓰였어? In capital. capital이 이게 대문자라는 뜻이죠? 물론 수도라는 뜻도 있고 여러가지 뜻이 있긴 하지만. cap이 되는 글자니까 대문자. 제일 앞에 있는 글자, 머리 글자. 당신은 제목을 입으니까 멋져 보인다 하면. You look. very handsome. 너무 잘생겨 보이죠? In your uniform. 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아, 우리는 그들의 결정에 반대한다. 네, 해볼까요? We are. 동사를 알아야 되겠죠. against 동사 아니니까, 그치? We are against. 우린 반대하죠. Their decision.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 빨간 옷을 입은 여자 남자가 우리 담임 선생님이다. 네. 아, the man 남자 먼저 와야 되겠죠? 근데 뭘 빨간 옷을 입은 in red 쉽게 하면 맞죠? 물론 길게 쓰려면 who wears 뭐 red 뭐 clothes 뭐 이렇게 쓰겠지만 맞죠? 아무튼 who 짧게 있네. 이게 훨씬 더 좋은 글이죠? The man in red 그다음에 is 동사로 와야 되고 our new homeroom teacher. 어떤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출근한다. 어떤 사람들?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학교에 가, 그, 이태로 간다? Go to work. 출근하는 거지. 그 다음에 기차니까 교통선 앞에 by죠. 맞죠? 물론 택시는 in이 묻기도 하지만, 네. By train. By air. 옆에 있고. 나는 새에 관한 책을 샀다. I. 과거를 써야 되겠죠? bought a book. 책 한 권을 샀지. 뭐뭐에 대한 about 너무 유치하니까 못 쓰니까 on birds.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간단히 전체를 봤습니다. 네. 지금 오늘